예년보다 늦게 시작된 지각장마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장마 시작 첫날부터 80mm 가까운 많은 비를 쏟아내며 올해도 혹시나 작년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흙가바위가 쓸려 내려오고 산에서 쏟아지는 빗물까지 더해지며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난해 여름 밤사이 내린 비로 토사가 무너져 인근 아파트와 교회를 덮친 대전 중구의 한 동네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유실됐던 도로와 계단은 어느 정도 복구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장 곳곳에서는 지난해의 피해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배수 시설과 울타리 등을 보완했지만 군데군데 남아있는 흙더미들이 다시 쓸려오진 않을지 주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비 오기 전에 완벽하게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중간중간에 아직 공사 마무리 안 된 것 같은데 저런데도 좀 나무 같은 거나 풀 같은 거 자라는 것들로 해가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마무리해두는데 그런 것 좀 하고. 기습폭우로 28세대가 잠기고 차량 78대가 침수됐던 대전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 역시 물막이 시설까지 설치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지난 주말 시작된 장마 첫날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며 또다시 지난해 비 피해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 주말까지 하수도 준설 작업과 함께 하천 정비와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정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올 장마가 늦게 시작했지만 처음부터 많은 비를 쏟아낼 것으로 보여 사전 예방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상 전문가들은 낮보다 밤에 비가 집중되는 장마 특성상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수증기 유입은 낮보다 밤에 더욱 강해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낮보다는 밤에 더욱 비구름이 발달한다는 특징이 있고 그에 따라서 이 대피하기가 조금 어려운 취약 시간대에 비가 집중되는 만큼 오후까지 잠잠했던 장맛비는 밤부터 다시 시작되면서 대전과 충남 4개 시군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남부지방에 위치한 정체전선이 오르 내리면서 충남권에 9일까지 영향을 주겠으나 강수가 집중되는 시간은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 사이와 모레 오후부터 글피 아침 사이가 되겠고 특히 충청 남부 지역에는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예고돼 최대 100mm의 비를 쏟을 것으로 보여 비 피해에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